생태계를 더 활성화하려면 지원하는 방식도 개인화되고 맞춤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폼 나는 큰 정책들 막 이런 게할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디캠프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덕입니다. 저도 뭐 벤처기업 출신이고 창업자였기도 하고 지금은 투자회사를 거쳐서 현재는 창업지원기관에 있는 거죠. 이 캠프는 국내 시중은행 19개가 총 8,450억을 출자를 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재단의 설립 목적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그 스타트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자 이런 모토로 만들어진 민간 창업 지원 기관입니다. 옛날엔 벤처기업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 용어의 변화가 사실은 큰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아이디 있는 사람이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죽기 살기로 막 하고 그 다음에 사업해보고 잘 되면 또 주변에서 돈좀 받고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스타트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그 투자자들도 거기에 맞게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뭐린 스타트업의 개념이 실제로는 자기가 가진 아이디어를 시도해보고 안 되면 빨리 접는 임시 조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개념이 사실은 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것 같아요. 저는 이 벤처 캐피탈 이 사실은 미국 시장이 아니면 그게 자생적으로 되기가 되게 힘든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는 정부 주도로 이제 지금 뭐 모태펀드라고 하는 한국 벤처 투자 거기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이제 큰 도움이 돼서 벤처 캐피탈들이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한 2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2010년도가 지나면서 국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굉장히 실력이 는것 같아요. 그동안 시스템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경험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업 개념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창업 생태계에 새로운 혁신들이 일어났죠. 그때 마침 정부의 자금들도 좀더 과감하게 더 지원되고 하면서 이제 자본도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물량과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뭐 사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속됐는데 그게 한 7, 8년 이상 축적된 거죠. 역시 양적 축적이 결국은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스타트업이 드디어 우리의 미래를 또는 우리 사회를 또는 우리 생활을 책임지는 세상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좀든건그 선정 회장의 비전 펀드가 쿠팡에 대규모로 투자할 때 그때 다들 뭐 자본 시장에서는 매일 저렇게 대규모 적자 내는 회사에 투자하는 건 바보짓이다 뭐 이런 평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하나의 큰 하여튼 하나의 현상인데 그게 이제 변화의 어떤 변곡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토스가 이제 알토스 같은 데서 대규모 투자 받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마켓클리가 외국 벤처 캐피탈로부터 뭐 수천억 단위의 투자를 받았던 것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는 좀 명확하게 이 대세로 자리 잡는 거 아닌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던 사건이었던가라고 생각해요. 1% 저희 D-Day 출전해서 2015년에 출전해서 투자받고 입주하고 성장 프로그램 다 하시고 페이 포워드라는 창업자가 어쨌든 이렇게 사회로부터 또는 우리 같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크게 성공한 다음에 또 이제 후배 창업자들을 위해서 와서 뭐 오피스 아워도 하시고 뭐 이렇게 강연도 해주시고 뭐 이런 활동들 보면 아 진짜 참 멋진 창업자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프론트원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 하고 있는 잘한다 서비스도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혁신가들이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기업으로서 크게 성장하는 걸 보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훌륭한 창업자는 역시 이 페이포워드를 잘하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옛날의 벤처 기업들보다는 지금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선택적으로 빨리 스캔해서 정확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캐치하는 능력들이 그 순발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평균적인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스타트업 체계가 사실은 우리나라 민족성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빨리빨리 급하게 뭐 대충대충 뭐 이런 것들이 초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고 근데 그런 게
그런 우리의 민족성이나 성향이 기본적으로 이런 린 스타트업 하는 데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 이게 스타트업 하나만 이렇게 딸랑 그게 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뭐 콘텐츠 비즈니스에도 그렇고 뭐 오징어 게임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뭐 정확하게 이 비즈니스에도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퍼진 거죠. 정부의 역할을 좀 줄이고 라는 생각을 한때 하기도 했는데 정부 역할을 지금 줄이거나 또는 정부의 투자 규모를 줄였을 때 지금 한창 상승세잖아요, 시장이. 근데 그게 조금 부정적 효과를 미쳐가지고 효과 때문에 이 상승 기류가 좀 꺾인다거나 또는 완만해지면 그게 더 큰 손해가 아니냐? 지금은 좀 오히려 과잉이더라도 더 늘려서 오히려 적정한 걸 찾으려다가 실기하면 구근이 올라왔을 때 이걸 놓치면 그게 더 아깝지 않냐. 정부에서는 대부분 소모성 예산이잖아요.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건데 이 벤처 생태계에 투자하는 돈들은 투자하면 몇 배로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벤처 투자에 더 투자하면 훨씬 더 잘 살 거예요. 스타트업 길에 M&A 하는 게 많잖아요. M&A도 사실은 자꾸 해봐야 실력도 늘고 그 다음에 M&A에서 다시 이제 내부화하고 이런 것들도 해본 회사들이 잘하거든요. M&A 액티비티가 좋은 회사일수록 더 크게 클 거예요. 대기업들이 참 좀 답답한 게 그런 자본이나 이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M&A 하고 좋은 걸 비싸게 사고 비싸게 사면 어떻겠어요?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아, 저 회사는 제 값을 쳐주네. 그러면 좋은 회사들이 이렇게 막 몰릴 텐데 이거를 어떻게든 싸게 사서 뭐 크게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빨리 생각을 빨리 바꿔먹고 그런 자세를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규제는 어떻게 보면 사업가들에게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기도 한데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거든요. 국민의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것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 과정들을 하면 그걸 잘하는 회사들이 다 크게 됐잖아요. 불만만 터뜨려서는 사실 답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해요. 생태계를 더 활성화하려면 저는 여기 지원하는 방식도 개인화되고 맞춤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폼나는 큰 정책들 막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맞춤형으로 돼야 된다는 게 어떤 사람은 자금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돈이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창업자들의 그 마인드 케어를 해준다든지 인력을 구하기가 원하는 인력을 구하기 힘든데 대기업이나 또는 뭐 다른 산업에서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로 이 재직자들이 들어와주면 좋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복리후생 이런 거예요. 사실은 스타트업 보면 그게 결여되잖아요. 우리 같은 기관들이 이 안에서 전체적으로 복지를 제공한다든지 뭐 연수원 같은 것들도 뭐 크게 지어서 이 회사들이 이용하게 한다든지 하려면 그거는 공공이나 재원을 가진 데서 지원하면 효율도 있고 실제로는 직접 지원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 창업을 생각한 사람 중에 한 10명 중에 한 명이 창업을 하고 그렇게 창업한 10명 중에 한 명이 성공을 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들이 노망으로 생각하는 건 결국은 100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건데 그거는 현실이다. 어쩔 수 없다. 창업가라는 게 물론 타고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성적이거나 또는 뭐 이렇게 집념이 좀 집요하지 않거나 이래도 얼마든지 창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 이 일을 진짜 하고 싶어. 근데 기질은 잘 안 맞아, 창업가로. 그래도 진짜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거죠. 그냥 뭐 폼나게 살고 싶다 이러면 창업은 별로 폼나게 살기 힘들 거예요. 피칭하러 나가서 대표라고 좀 어시들 때 한두 번 좋은데 일하는 나머지 99%의 시간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성공하면 되게 보람이 있을 거다. 하고 싶은 사람은 꼭 끝장을 보는 게 좋죠. 근데 각오는 해라.